45일간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끝나고 생활 방역이 시작됐습니다. 도서관과 박물관 같은 공공시설도 운영을 재개했는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지켜야 입장이 가능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와 노조 문제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자녀에게 회사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무노조 경영 포기 방침도 분명히 했습니다. 정부가 재개발 사업을 통해 서울 도심에 주택 7만 호를 공급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주택 정책이 규제에서 공급 확대로 전환될지 모른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라임 사태 몸통으로 지목된 김봉현 전 스타 모빌리티 회장이 숨겨둔 현금 다발 55억 원이 발견됐습니다. 여행 가방 3개를 꽉 채운 돈의 출처를 두고 검찰이 추적에 나섰습니다. 메르세데스 벤츠가 경유 차량의 배출가스 저감 장치를 불법 조작해 판매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7년 동안 3만 7천 대의 차량이 팔렸는데 역대 최대의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물었다 옥살이를 한 70대 여성이 56년 만에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이 여성은 18살이던 1964년 사건 발생 당시 정당 방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수감 생활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의 동정민입니다. 45일 동안 우리 모두를 힘들게 했던 사회적 거리두기가 오늘부터 생활 속 거리두기로 완화됐습니다. 덕분에 박물관, 도서관이 다시 문을 열었는데요. 하지만 아직 완전히 코로나19 사태 이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생활 속 거리두기 첫날 모습을 김단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관람객들이 1m 간격을 두고 입장 순서를 기다립니다. 열 화상 카메라로 발열 검사를 받고 손 소독을 한 뒤에야 전시관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생활 속 거리두기가 시작되면서 그동안 문을 닫았던 박물관과 미술관 등이 문을 열었습니다. 한꺼번에 몰리는 걸 막기 위해 사전 예약한 사람만 입장이 허용됐습니다. 여기 박물관 관람하러 왔습니다. 진짜 까마득할 정도로 기억이 안 나네요. 기사 보고 사전 예약했습니다. 이곳 박물관도 71일 만에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시간당 300명까지만 입장이 가능한데요. 개관을 기다려온 시민들이 줄을 길게 섰습니다. 비닐 장갑도 주면서 바닥에 거리를 둘 수 있도록 또 테이핑을 다 해놓으셔가지고 관객들 맞이할 수 있는 준비가 철저히 되었구나라고 생각이 돼서 안심이 되었고. 도서관도 일부 운영을 재개했습니다. 책을 빌리거나 반납은 가능하지만 자료실 안에서 책을 읽는 건 여전히 제한됩니다. 너무 반가웠어요. 그전에는 가끔씩 왔었는데 좀 책도 보고 좀 힐링 시간이 있었는데. 방역당국은 향후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야구장 등 스포츠 시설의 관중 입장을 단계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학생을 대상으로 한 체육대회는 등교 개학에 맞춰 6월 이후 점진적으로 재개하고 지역 축제는 감염 확산 우려가 있는 만큼 연기하거나 취소하도록 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담비입니다. 하지만 아직 사회적 거리 두기를 풀 수 없는 지역이 있습니다. 바로 대구인데요. 수가 많지는 않지만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환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오히려 방역 지침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대구 현지 모습을 배우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남성 승객이 턱에 걸친 마스크를 제대로 고쳐 쓰고 택시에 탑니다. 대구시는 이처럼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를 반드시 쓰도록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계도 기간 이후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경 많이 쓰이죠. 상대방은 괜찮지만 나는 불안하고 서로서로 불안한 거죠. 대구시는 다른 지역과 달리 생활방역으로 곧바로 넘어갈 상황이 아니라며 정부 지침보다 한층 강화된 자체 방역수칙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공공시설물 개장도 미뤘습니다. 대구미술관은 이렇게 여전히 문이 닫혀 있는데요. 대구시가 운영하는 공연장이나 체육관 같은 실내시설들은 오는 19일까지 2주 더 휴관합니다. 시민들은 어느 정도 불편함은 감수하겠다는 반응입니다. 혹시 모를 전파자가 또 있을 수도 있으니까 더 연장되어야 된다 생각해요. 이런 상황일수록 더 조심해서 코로나를 이겨내야죠. 참을만 합니다. 이런 조치에는 아직도 지역 내 알 수 없는 감염원이 있다는 불안 때문입니다. 최근 2주간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환자가 7명 발생했는데
이 중 5명이 대구에서 나왔습니다. 오는 13일 예정된 등교 계약 일정도 유동적입니다. 시기는 중요해서 가고 방법은 조금 달라질 것 같다는 걸로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데 대구교육청은 구체적 등교 일정과 세부 방식을 모레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유미입니다. 오늘 서울 낮 최고 기온이 27도까지 오를 만큼 초여름 더위를 보였는데요. 여름을 코앞에 두고 등교 계약을 준비 중인 학교들이 에어컨을 두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틀자니 코로나19 감염이 우려되고 끄자니 무더위가 걱정이라는데요. 정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학교 입구에서 교사가 학생들의 체온을 측정합니다. 체온이 높게 나온 학생은 보건실로 옮겨지고 방호복 차림의 보건교사가 보호자가 올 때까지 학생을 보살핍니다. 고3 학생들의 등교 수업을 일주일 앞두고 교육당국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모의 훈련을 한 겁니다. 복병은 에어컨이었습니다. 교육부가 내놓은 감염 예방 안내 책자에선 에어컨을 틀지 말라고 돼 있습니다. 실제 지난 1월 에어컨을 틀어놓은 중국 광저우의 식당에서 바람 방향을 따라 확진자가 나왔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습니다. 에어컨 바람을 타고 침방울이 퍼진다는 겁니다. 하루가 다르게 오르는 기온에 개학을 앞둔 학생들은 벌써부터 걱정이 앞섭니다. 에어컨 없으면 좀 안 될 것 같은데. 더워서? 네. 코로나 때문에 위험한 상황이 되는 것보다는 에어컨을 못 트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해요. 아이를 학교에 보내는 것조차 망설이는 학부모들도 있습니다. 저는 그냥 안 보내려고요. 한여름에 오히려 열사병이나 이런 거 걸릴 수도 있고. 논란이 일자 방역당국은 에어컨은 틀되 환기에 신경 써야 한다는 절충안을 내놨습니다. 에어컨은 틀었지만 창문이 없어서 환기를 시키지는 않았다라는 자주 환기를 시키는 걸로 예방하는 게 필요하다고. 교육부는 교실 창문의 3분의 1을 연 상태에서 에어컨을 틀도록 하는 새 지침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현우입니다. 날씨가 더워지면 더 답답해지는 게 바로 마스크입니다. 그래서 최근엔 덴탈 마스크로 불리는 얇은 치과용 마스크가 인기입니다. 이 두꺼운 KF 마스크를 안 써도 괜찮을까요? 계속해서 유승진 기자입니다. 덴탈 마스크라든지 다른 종류의 마스크를 써도 일단 수칙상으로 감염 예방 또는 생활 방역을 실천하는 지침상에 저희가 공고하는 그런 범위 내에 있다는 정부 권고에 따라 치과용 마스크와 같은 얇은 마스크를 착용한 시민들을 거리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날씨가 더워져가지고 예전에 쓰던 항성 마스크는 안 쓰게 되고 편안하게 지금 이 마스크로 바꾸게 됐어요. KF94를 쓰면 숨쉬기도 너무 답답하고 화장이 너무 묻기도 하고 더운 날씨에 더 시원하게 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끼게 됐어요. 코로나19 사태로 미뤄졌던 등교 수업이 임박하자 얇은 어린이 마스크에 대한 학부모들의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KF94나 KF80 쓰면은 아무래도 숨이 막히니까는 애들 하루 종일 교실에서 그거 쓰고 있으면은 힘들어할 것 같아서 이걸로 바꿨습니다. 상대적으로 두꺼운 공적 마스크는 이제 줄을 서지 않아도 약국에서 구매할 수 있지만 얇은 국산 어린이 마스크는 재고가 사라지거나 인터넷에서 비싼 값에 팔리고 있습니다. 공적 마스크 두 장 가격과 비슷한 3,000원으로 어린이 마스크 한 장을 사야 하는 곳도 있습니다. 가격이 너무 터무니없이 비싸다, 계약을 해도 안 해도 걱정이라는 불만글이 맘카페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내 아이를 위해 덴탈 마스크도 공적 마스크로 해달라며 가격 안정을 요구하는 글까지 올라왔습니다. 채널A 뉴스 유승진입니다. 이런 일이 벌어질 줄은 몰랐네요. 각 지자체들이 지급한 재난지원금 어디에 많이 쓰일까 관심이 높았는데요. 동네 마트나 편의점을 다녀보니 담배를 대량으로 구입하는 데 많이 쓰이고 있었습니다. 사는 사람은 이유가 또 있다는데요. 김재혁 기자입니다. 서울에 사는 대학생 강모 씨는 최근 서울시가 주는 재난지원금 33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 가운데 10만 원 넘는 돈을 편의점에서 담배를 사는 데 썼습니다. 지역카페를 받고 나니까 이제 어쨌든 이게 묶여있는 돈이다 보니까 그냥 한 벌을 한 번에 사놓고 피는 경향이 생긴 것 같습니다. 생활필수품 종류가 많은 대형마트에선 지원금 사용이 금지돼 있는데
편의점이나 동네 슈퍼는 생필품 가격도 비싸고 종류도 적다 보니 담배 구입에 돈이 몰리는 겁니다. 편의점에서 파는 육류 신선 제품들은 종류도 다양하지 않고 가격만 비싸서 매장별 차이가 없는 공산품이나 담배 같은 걸 사게 되더라고요. 편의점에서도 재난지원금이 풀린 뒤 담배를 한꺼번에 여러 보루씩 사가는 사람들이 늘었다고 말합니다. 담배 사도 낱개로 많이 사셨는데 그 제로페이 받으신 줄은 보루로 많이 사시죠. 지원금 사용이 허용된 상점에서만 구입하면 어떤 물건을 사도 제약을 두지 않는 영향도 큽니다. 적어도 재난지원금이 술, 담배 구입에 쓰이는 건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구입 가능한 품목을 생활 필수품으로 제한해 오용을 막는 방법 가운데 하나를 택한 것이 맞다고 생각되고요. 재난지원금의 지급 취지를 잃지 않는 선에서 지원금 사용처에 대한 재검토와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김지혁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 과정과 문호조 경영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조치인데요. 자녀에게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겠다고도 약속했습니다. 조현성 기자입니다. 굳은 표정으로 회견장에 나타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직접 사과문을 읽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삼성을 바라보는 시선은 여전히 따갑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저희들의 부족함 때문입니다. 저의 잘못입니다. 사과드립니다. 이 자리에서 경영권 승계 문제로 더 이상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며 새 계획을 밝혔습니다. 저는 제 아이들에게 회사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을 생각입니다. 한국의 주요 대기업 가운데 자녀에게 경영권을 승계하지 않겠다고 밝힌 건 삼성이 처음입니다. 삼성의 무노조 경영을 포기하겠다는 선언도 나왔습니다. 무노조 경영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노동 3권을 확실히 보장하겠습니다. 사과문을 읽는 동안 이 부회장은 단상 옆으로 나와 세 차례 90도로 숙이며 몸을 낮췄습니다. 이번 대국민 사과는 지난 3월 삼성준법감시위원회가 경영권 승계와 노조 와해 논란에 대한 사과를 권고하면서 이뤄졌습니다. 이 부회장이 직접 사과에 나선 건 지난 2015년 6월 삼성서울병원의 메르스 확산 책임 논란 이후 5년 만입니다. 이 부회장은 대한민국 국격에 어울리는 새로운 삼성을 만들겠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자신과 관련된 재판이 끝나도 준법감시위원회를 그대로 유지해 독립적인 위치에서 활동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오늘 사과가 여론의 지지를 받을지 그리고 이 부회장 본인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채널A 뉴스 조현선입니다. 1조 6천억 원대 피해를 낳은 라임 사태 수사 속보입니다. 이 사건의 몸통으로 불리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감춘 현금 따발을 경찰이 발견했습니다. 여행 가방 3개에 5만 원권이 가득 들어있었는데 다 해서 55억 원입니다. 박선영 기자입니다. 지난달 24일 체포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숨어있던 서울 성북구의 빌라에선 도피 자금으로 보이는 현금 5억 3천만 원이 발견됐습니다. 도피 자금 어떻게 마련하셨습니까? 하지만 김 전 회장이 수원 여객 등에서 횡령한 자금만 수백억 원에 이르는 상황에서 숨겨놓은 돈이 더 있을 걸로 추정되었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김 전 회장이 지목한 자금 은닉 장소는 서울에 있는 한 사설 물품 보관소. 경찰이 김 전 회장이 불러준 주소로 찾아간 보관소에는 대형 금고 역할을 하는 방이 여러 개 있었고 이 가운데 김 전 회장이 가명으로 빌린 방에는 여행 가방 3개가 보관돼 있었습니다. 가방 속에는 5만 원권 현금 따발이 가득 차 있었는데 모두 55억 원이었습니다. 김 전 회장은 경찰 조사에서 이 돈이 재향군인회 상조회와 관련된 자금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전 회장은 재향군인회 상조회를 인수해 300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는데 이 뭉칫돈이 회삿돈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겁니다. 경찰은 여행 가방에서 나온 뭉칫돈과 김 전 회장 체포 당시 압수한 도피 자금 등 60억 3천만 원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이 돈의 출처와 성격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선영입니다.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를 운영한 손정우 씨의 미국 송환을 막아달라고 손 씨 아버지가 법원에 탄원서를 냈습니다. 미국으로 가면 아들이 가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이유인데 범죄자 아버지의 뜨거운 부정에 시민들 반응 차갑습니다. 권솔 기자입니다.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의 부친이 법원에 A4용지 3장 분량의 자필 탄원서를 낸 건 이틀 전. 아들이 남은 죄를 한국에서 받게 해달라며 호소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손 씨 부친은 지난달에도 범죄인 인도 업무를 맡은 법무부에 탄원서를 냈습니다. 얼마 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손정우 아빠라고 밝힌 인물이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더 많은 아들이 식생활과 언어, 문화가 다른 미국으로 송환되는 건 너무나 가혹하다고 적은 글도 올라왔습니다. 이 글에서는 손 씨의 미국 송환을 사지에 보내는 데 비유하고 강도, 살인, 강간 미수 등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지 않느냐며 감쌌습니다. 우리꾼들은 피해자 심정을 헤아리지 못했다며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손 씨는 다크웹에서 성착취물을 배포하고 범죄 수익 4억 원가량을 가상화폐로 받아 챙긴 혐의로 1년 6개월 징역형을 선고받고 국내에서 복역을 마쳤습니다. 미국 법원에서 성착취물 광고와 돈 세탁 등 9개 혐의로 기소된 손 씨는 중형을 피하기 어렵단 관측입니다. 판결이 내려지지 않은 부분이 이제 국제자금세탁 부분이어서 이 부분에 대한 혐의를 이유로 인도 절차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는 19일 범죄인 인도 심사를 열어 손 씨를 미국으로 송환할지 검토에 들어갑니다. 채널A 뉴스 권솔입니다. 성폭행을 피하려고 남성의 혀를 깨물었다 징역을 산 여성이 56년 만에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당시 18살이었는데 74살의 할머니가 됐습니다. 지금이라도 정당 방위를 인정해달라는 목소리를 법원이 받아들일지 주목됩니다. 배영진 기자입니다. 70대 여성이 법원으로 들어섭니다. 지난 1964년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물었다가 유죄를 선고받은 74살 최말자 씨입니다. 당시 18살이었던 최 씨는 정당 방위를 주장하며 56년 만에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현재도 미투 사건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제가 겪은 게 56년인데 현재도 이런 현실이라는 데 너무 분노합니다. 중상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수사와 재판을 받는 6개월 동안 구치소에 수감돼 있었습니다. 수없이 정당 방위를 주장했지만 검찰은 최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성폭행을 시도한 당시 21살 노모 씨에게 정작 강간미수 혐의조차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법원도 최 씨가 노 씨와 함께 시골길을 걸었다는 사실을 근거로 성폭행 시도에 대한 도의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고 가해자로서 법에도 보호를 못 받고 사회도 보호를 못 받고 최 씨의 변호인 측은 검찰이 구속 이유와 변호인 선임권, 진술 거부권을 고지하지 않고 불법 감금했다며 수사 과정에 위법성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과 법원에서 가해자와 결혼하면 봐주겠다는 지독한 회유와 강압에 시달렸으나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경찰은 최 씨의 정당 방위를 인정해 무혐의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지만 검찰은 이를 뒤집고 조사 첫날 최 씨를 구속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영진입니다. 30년의 한을 풀어달라고 목소리를 내고 있는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는 국회의원회관 출입구 지붕에서 이틀째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20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관련법을 통과시켜달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장하얀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의원회관 출입문 지붕에 설치된 텐트 안에서 남성 한 명이 나옵니다. 텐트 주변에 설치된 현수막에는 형제복지원 사건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국회 정문 옆에서 900일 넘게 천막 농성을 이어오던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최승우 씨가 어제부터 고공 농성을 시작한 겁니다. 지난 1975년부터 12년간 불황자에게 쉴 곳과 자활 교육을 제공한다는 취지로 문을 연 부산 형제복지원은 전국 최대 수용시설이었습니다. 그런데 강제 노역과 집단 구타, 성폭행 등이 수시로 이뤄졌고 숨진 수용자로 확인된 사람만 500명이 넘습니다. 지난 1982년 동생과 함께 형제복지원에 끌려갔던 최승우 씨는 이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가 국회 이제 마지막이거든요. 20대가 네. 처리할 때까지 내 안 내려가겠다라고 해서 마음먹고 올라온 거죠.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개정안은 오는 15일까지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으면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됩니다. 최 씨는 뒤늦게라도 명예가 회복되길 희망합니다.
국가가 불황인이라고 낙인을 찍어버렸잖아요. 아. 진상규명을 하고 낱낱이 밝히고 명예회복을 시켜주고. 경찰은 에어매트를 설치하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장하연입니다. 5년 전 디젤 게이트가 또 터졌습니다. 이번엔 메르세데스 벤츠입니다. 경유차의 배출가스 저감 장치를 조작해 국내에 팔았는데 이 조작으로 미세먼지 주범인 질소산화물을 기준치보다 무려 13배나 많이 내뿜었습니다. 이지훈 기자입니다. 메르세데스 벤츠도 디젤 게이트의 장본인이었습니다. 환경부 조사 결과 지난 2012년부터 7년간 경유 차량의 배출가스 저감 장치를 불법 조작해 판매한 사실이 확인된 겁니다. 벤츠 경유 차량은 차량 주행을 시작한 후 20, 30분 정도가 지나면 요소수 사용량을 감소시키거나 EGR 장치 가동률을 줄이는 방식으로 이 기간 국내에서 벤츠가 판매한 배출가스 조작 차량은 3만 7천 대가 넘습니다. 판매가 1억 원이 넘는 S클래스 모델과 고급 SUV인 GLS 모델을 비롯해 차종만도 12개에 달합니다. 해당 차량들은 미세먼지의 원인이 되는 질소산화물을 기준치의 7배에서 13배까지 내뿜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환경당국은 벤츠 측에 776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환경부가 경유차 배출 조작으로 부과한 과징금 가운데 최대액으로 지난 2015년 디젤 게이트 논란을 일으킨 아우디 폭스바겐 과징금의 5배가 넘습니다. 이후에 과징금 액수가 너무 작은 거 아니냐라는 지적들이 많이 있어서 그 후에 법을 두 번을 개정했습니다. 환경당국은 문제가 된 차량들의 배출가스 인증을 취소하고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방침입니다. 이에 대해 벤츠 측은 조작이 아니라 정당한 법적 기술적 근거가 있어 사용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벤츠 측이 불복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히면서 법적 다툼은 장기화될 걸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이지훈입니다. 이번엔 하천을 오염시킨 반환경 업체 소식입니다. 폐수를 하천에 몰래 버린 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는데 발암물질 크롬이 기준치의 1,000배 넘게 함유돼 있었습니다. 이 은밀한 비밀 배출구를 신선미 기자가 보여드립니다. 단속반원들이 어지럽게 설치돼 있는 배관들을 살펴봅니다. 한 업체가 옆 건물 지하에 조성한 비밀 공간입니다. 이 업체는 도금 작업에서 나오는 폐수를 이곳에 설치된 비밀 배출구로 방류하다 덜미가 잡혔습니다. 폐수 처리 시설은 갖추지 않았습니다. 단속 공무원들을 확인한 결과 저기 우수구 빗물관을 통해서 하수구로 저쪽을 해서 하천으로 나가는데 나가고 있더라고요. 폐수에는 기준치의 1,000배가 넘는 크롬이 들어있었습니다. 크롬은 암 등을 일으키는 유해 물질입니다. 업체 측은 언제부터 폐수를 버렸는지 기억조차 못합니다. 설치를 언제 하셨습니까? 경기도가 시와 반월 산단 입주업체들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폐수를 불법으로 방류한 36곳을 적발했습니다. 구리가 함유된 폐수를 수년간 몰래 버린 업체부터 미신고 폐수 처리 시설을 운영한 업체 10곳도 포함됐습니다. 폐수 처리 비용이라든지 환경에 투자할 비용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절감하기 위해서 몰래 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경기도는 이중 혐의가 무거운 업체 16곳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또 도내 다른 산업단지 입주업체를 상대로 단속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신선미입니다.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과 공모한 공범 붓다 강훈이 윤장현 전 광주시장에게 1,000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런데 그 뜯어낸 수법이 기가 막힙니다. 최주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검찰은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과 공범인 붓다 강훈을 기소하면서 윤장현 전 광주시장으로부터 1,000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포함시켰습니다. 지난해 11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시장에게 재판에 도움을 주겠다는 취지로 접근한 정황을 포착한 겁니다. 검찰에 따르면 조주빈은 텔레그램 닉네임 박사장 계정으로 윤 전 시장에게 2심 재판장인 김모 부장판사와의 만남을 주선해주겠다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후 닉네임을 김 부장판사로 바꾼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붓다 강훈에게는 김 부장판사 비서관 역할을 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윤 전 시장에게서는 500만 원씩 두 차례 총 1000만 원을 받아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주빈이 강훈에게 윤 전 시장이 수화물 택배로 돈을 보내면 찾아오라고 지시한 겁니다. 강훈은 고등학교 같은 반 친구를 동원해 택배를 대신 수령했습니다. 검찰은 윤 전 시장의 인적 사항과 수령 날짜 등이 적힌 화물 접수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오늘 강훈을 사기, 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 유포 등 11개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피해 입은 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죠. 죄송합니다. 정말 진심으로 사죄드리고 죄송합니다. 조주빈 일당에게 범죄단체 조직 혐의를 적용할지는 추가 수사 뒤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주연입니다. 일본 아베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이 줄지 않자 긴급사태 기간을 이달 말까지 연장했습니다. 그런데 방역을 담당해야 할 국립감염증연구소까지 재택근무 대상이 돼서 비판이 나옵니다. 도쿄 김범석 특파원입니다. 재택근무 원칙으로 するなど 極力 8割 の 접촉 削減を 実践できない 限り 아베 총리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재택근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감염 검사를 담당하는 일본의 질병관리본부격인 국립감염증연구소까지 이 방침에 동참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후생노동성이 연구소 직원 360명의 80%를 출근하지 않도록 지시했다는 겁니다. 후생노동성 측은 코로나19 대처를 해야 하지만 출근 감축은 아베 총리의 강력한 지시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지 언론은 최근 재택근무 직원이 절반 정도라고 보도했지만 연구소 측은 현황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일본 시민들은 세계의 웃음거리 등이 됐다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국민 안전을 위한 코로나19 대응보다는 아베 총리의 지시가 우선이었다는 겁니다. 일본 정부와 지방 정부의 엇박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사카 지사는 일본 정부가 구체적 기준도 없이 긴급사태 기간을 연장했다며 자체적으로 해제 기준을 만들어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도쿄에서 채널A 뉴스 김범석입니다. 쏘아 올리겠다. 마오쩌둥이 했던 말입니다. 어제 중국이 대형 로켓 발사에 성공하며 62년 만에 이 꿈을 이뤘습니다. 코로나19를 막 수습하고 있는 이 시기 마오쩌둥의 꿈이 등장한 속내는 무엇일까요? 베이징 권우혁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중국 공산당의 대장정에서 이름을 딴 로켓 창정 5B가 하늘로 솟아오릅니다. 로켓에 탑재한 차세대 유인 우주선 등은 발사 8분 8초 뒤 로켓과 분리돼 예정된 궤도에 진입했습니다. 길이 53.7m, 아파트 18층 높이의 초대형 로켓은 최대 22톤 무게의 화물도 지구 저궤도로 보낼 수 있습니다. 20톤 이상 실을 수 있는 로켓은 아시아 최초입니다. 이번 성공으로 중국이 2022년까지 완성하려는 유인 우주정거장 건설에도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중국 언론들은 1958년 20톤짜리 우주선을 쏘아올리자고 말한 마오쩌둥의 꿈이 62년 만에 실현됐다며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주목할 만한 우주 성과에 국민적 추앙을 받는 마오쩌둥까지 결합시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원동력으로 삼겠다는 겁니다. 중국 공산당과 국무원은 축전을 통해 이번 성과가 코로나19 등 어려움을 극복하고 얻은 중대한 승리라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은 올해 안에 40기 이상의 로켓을 발사하겠다는 목표 달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권우혁입니다. 남수단에서 쇠조각을 삼켰지만 제대로 치료를 못 받았던 4살 글로리아가 오늘 희망의 나라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바로 치료는 못 받고 앞으로 2주간 격리 생활을 해야 합니다. 이세영 카이로 특파원입니다.
아프리카 남수단에 사는 4살 아이 글로리아. 오늘 아빠와 함께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이집트에서 한국 교민들을 위한 특별기를 함께 타고 온 겁니다. 글로리아는 지난해 8월 남수단에서 쇠조각을 삼켰습니다. 500원짜리 동전보다 큰 쇠조각은 시간이 지나면서 식도를 뚫었고 폐와 심장 사이까지 이동했습니다. 다급해진 글로리아 부모는 남수단을 떠나 수단으로 갔지만 쇠조각 제거에 실패했고 의료 환경이 나은 이집트에선 수술비가 없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인 선교사의 도움을 받았고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이 무료 수술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지난 3월 이집트 국제선 항공이 폐쇄됐습니다. 하지만 글로리아는 포기하지 않았고 그러는 사이 이집트 교민들을 위한 비행기가 편성됐습니다. 최근 코로나 사태로 한국 의료 시스템에 대한 관심이 좀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이번 남수단 어린이가 한국에서 수술받는 기회로 더욱 그 관심이 커질 것 같습니다. 글로리아는 2주간 격리 기간을 거친 뒤 수술을 받을 예정입니다. 의료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에선 코로나19 확산을 계기로 한국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카이로에서 채널A 뉴스 이세영입니다. 공급은 늘리지 않고 규제만 한다. 그동안 부동산 정책에 이런 비판이 끊이지 않았죠. 정부가 재개발 사업을 통해 서울 도심에 7만 호를 공급한다는 계획을 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완화 방안도 담겼는데 어떤 내용인지 박정석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13년째 추진 중일 정도로 지지부진한 서울의 한 재개발 구역입니다. 정부는 서울 도심 정비 사업 지역 357곳 중에서 이렇게 초기 단계거나 사업이 정체된 곳이 200여 군데에 달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수익성이 약해 사업 진행이 더딘 서울 재개발 사업에 LH와 SH가 시행사로 참여해 진행 속도를 끌어올리는 방식. 조합 설립부터 착공까지 보통 10년이 걸리는데 집중관리 제도를 신설해 절반으로 줄인다는 목표입니다. 이렇게 공공재개발과 서울시내 소규모 정비사업의 규제를 완화해 4만 호를 확보하고 용도 변경이나 공공기관이 매입하는 방식으로 3만 호를 공급하는 계획까지 더하면 모두 7만 호가 새로 생겨납니다. 임대보증금이 시세의 80% 수준으로 저렴한 공적임대를 최소 20% 이상 공급해야 한다는 조건도 붙었습니다. 규제 일변도에서 공급 위주로 선회하는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2023년 이후 수도권 주택 공급 물량은 수도권 주택 수요를 초과하는 연평균 25만 호 플러스 알파, 다시 말씀드려 25만 호 이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들은 더 많은 공급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합니다. 재개발 사업지구를 중심으로 공급하는데 재건축 사업지구도 조금 완화해서 주택 공급이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내놨다면 이번 공급 확대 방안이 집값 안정에 기여할지 주목됩니다. 채널A 뉴스 박정서입니다. 기존 교복은 학생들 생활하는데 편하지 않았죠. 한복 교복은 어떨까요? 빠르면 올해 2학기부터 중고등학교에서 실용적인 한복 교복을 볼 수 있습니다. 이현용 기자가 먼저 입어봤습니다. 중고교 여학생들이 입는 교복이 예쁜 디자인을 강조하면서 몸에 꽉 끼고 불편하다는 비판이 많았습니다. 숨이 잘 안 쉬어지고 현대판 뭐라고 초코색? 진짜 콩색 같은 느낌. 하지만 이제 활동하기 편하고 전통의 멋을 간직한 한복 교복을 이르면 2학기부터 입을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오는 29일까지 서울 인사동에서 시제품 전시회를 열고 한복 교복을 입을 중고등학교 20곳을 공모합니다. 활동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전반적으로 넉넉하게 만들었고 교복의 특성을 고려해서 내구성과 기능성을 갖춘 원단을 사용했습니다. 여름용 한복 교복 상의를 입어봤는데요. 신축성이 있어서 활동하기 편한 데다 바람이 잘 통하는 재질이라 시원합니다. 여학생 교복은 치마, 원피스, 바지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기대감을 드러냅니다. 편한 쪽도 더 개발이 되면서 디자인 쪽으로도 더 이쁜 쪽으로도 할 수 있게. 현재 53가지 디자인이 개발되어 있는데 한복 디자이너는 각 학교의 특성에 맞는 교복 시제품을 제작하게 됩니다. 신입생 교복비 지원 대상이 아닌 학교의 경우
정부가 3년간 1인당 구입비 3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기준 교복이 없는 중고등학교는 전국에 300여 곳. 학생 수가 적다는 이유로 교복 업체가 입점하지 않은 곳이 많아서입니다. 이번 프로젝트로 정부는 이런 문제점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채널A 뉴스 이현영입니다.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도 대중교통을 평등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겠죠. 오늘부터 서울에서 휠체어 승차 거부를 한 버스 운전기사는 최대 자격 취소 처분도 당할 수 있습니다. 서채리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소아마비로 생후 11개월부터 휠체어를 탄 양선영 씨에게 버스 이용은 여전히 어려운 일입니다. 타려던 버스가 와도 그냥 보내기를 몇 번. 저상버스를 만나는 일부터 쉽지 않습니다. 모른 채 지나치는 버스에 항의할 방법도 없었습니다. 그나마 활동보조사가 버스를 세워줘야 승차할 수 있을 때가 대다수입니다. 맞지 못해서 태워주는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직접적인 승차 거부는 아니지만 간접적인 승차 거부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요. 출퇴근 시간대 버스 이용은 엄두도 못 낼 지경입니다. 사람들이 많은 일단은 이런 탈 수 있는 자리가 없대요. 그래서 뒤에 있는 차가 오니까 그 차를 타라고 가버려 주시는 경우도 많이 있었고.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버스에 올라타기까지 3분 남짓한 시간. 장애인 못지않게 버스 운전기사도 눈치를 봐야 하는 시간이란 푸념도 나옵니다. 아, 이 시간에 또 왜 불편하게 굳이 타야 되냐. 그런 분들이 가끔가다. 그러나 이런 말 적어도 서울시에선 더 이상 통할 수 없게 됐습니다. 오늘부터 승차 거부 신고센터가 가동된 겁니다. 기존에는 현장 점검을 통해서만 그것도 과태료 처분에 그쳤지만 이제는 신고만으로 조사가 시작되고 최대 자격 취소 처분까지 내려집니다. 채널A 뉴스 서채리입니다. 사실만 짚어드리는 팩트맨입니다. 지난달 30일 부산 해운대구입니다.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테트라포드 사이 추락한 남성을 들것으로 구조합니다. 나대라. 간단하게 좋아. 안타깝게도 이 남성 결국 숨졌는데요. 테트라포드 추락사고 잇따라도 출입을 막을 수 없다는데 사실인지 따져보겠습니다. 테트라포드는 파도나 해일로부터 방파제를 보호하기 위해 쌓은 콘크리트 구조물인데요. 얼마나 위험한지 내부를 살펴볼까요? 그제 촬영된 구조대원의 보디캠 영상입니다. 미로 같은 내부 곳곳에 무리끼와 조개가 달라붙어 베테랑 대원도 조심스러워 보입니다. 테트라포드 아파트 2, 3층 높이의 콘크리트로 얼기설기 에워싼 형태인데요. 한번 추락하면 대부분 치명상이라 바다의 블랙홀로도 불리는데 지난 3년간 추락사고만 255건에 달하고 31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렇게 위험한데도 일반인 출입 막을 수 없을까요? 앞서 보셨던 사고가 있던 부산 지역을 예로 들어 따져보겠습니다. 이 가운데 지자체 조례에 따라 출입을 막을 수 있는 건 바로 낚시꾼뿐입니다. 조례 자체가 낚시 통제구역으로만 지정돼 통제하다 보니 일부 취객들이나 일반 시민들을 통제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정돼 있었는데요. 낚시꾼의 출입 제한 방법도 과태료 부과가 사실상 유일해 이를 어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만 오는 7월 30일부터는 개정된 항만법 시행으로 인명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곳에 대한 일반인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 생기는데요. 그 전에라도 개개인의 안전의식을 개선을 통한 안전사고 예방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이 밖에도 궁금한 사항 팩트맨에 제보 부탁드립니다. 이상 팩트맨이었습니다. 국가정보원이 오늘 궁금했던 북한 상황에 대해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어떤 수술도 받지 않았다며 건강 이상설을 공식 부인했습니다. 올해 공개 활동이 예년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건 코로나19 때문이라는 분석도 내놓았습니다. 자세한 내용 황아람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자맹 20일 만에 등장했지만 심장질환 시술 의혹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오른쪽 팔목에 난 상처 때문인데 국가정보원은 건강 이상설을 일축했습니다. 국정원은 국회 보고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시술이나 수술을 받지 않았다며 스텐트 시술을 하려면 손목이 아닌 다른 곳에 바늘을 꽂는다고 밝혔습니다.
그 정도 질환이면 3주 만에 모습을 드러낼 수 없다는 의견도 내놨습니다. 지도자가 만약에 그 정도가 돼서 건강관리를 받아야 된다면 4, 5주 정도는 이렇게 그 건강관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고요. 다만 국정원은 올해 김 위원장의 공개 활동이 크게 줄었다고 했습니다. 17회인데 예년 평균 50회와 비교해 66% 줄어든 수치입니다. 국정원은 내부 전열 재정비에 집중한 탓도 있지만 코로나19 때문에 공개 활동을 대폭 축소했다고 분석했습니다. 국정원은 또 장마당 개장률이 낮아지는 등 상거래 활동이 크게 위축됐고 평양 시민이 생필품 사재기에 나서면서 백화점 상점에 줄서기가 발생했다고 보고했습니다. 평양 사재기를 언급한 건데 북한은 부인해 왔습니다. 세부자가 비싸집니까? 비싸집니다. 스위트인 걸로도 우리나라 상품 세부자가 비싸지겠습니까? 상점에 물건이 모자라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순환이 빨라서. 북한 사회도 코로나19를 비켜가지는 못하고 있는 듯합니다. 채널A 뉴스 황하람입니다. 그런데 북한 평양 인근에서 새로운 미사일 시설이 부착됐습니다. 대형 건물 3개동을 건설했는데 30m 높이로 높이 지어진 게 수상합니다. 우려가 큰 이유를 유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평양에서 약 17km 떨어진 순안국제공항 남쪽 실리에 총 44만 제곱미터 규모의 새로운 시설이 포착됐습니다. 대형 차량이 바로 드나들 수 있게 드라이브스루 형태로 건물 3동이 세워져 있고 위성 감시를 피하기 위해 엄폐한 열차 터미널도 보입니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가 새로운 탄도미사일 지원시설로 지목한 곳입니다. 특히 눈에 띄는 건 30m 높이로 우뚝 솟아있는 건물입니다. 길이 21m의 화성 15형 4기를 동시에 수직으로 세워 이동식 발사 차량에 탑재할 수 있는 크기입니다. 북한은 지금까지 평양 산음동 공장에서 미사일을 만든 뒤 이동식 발사 차량을 생산하는 평성 316 공장에서 최종 조립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층고가 낮아 30m 높이 임시 건물을 만들어 조립해야 했습니다. 새로운 시설에서 이런 불편함 없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양산이 본격화될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김 위원장은 3년 전 ICBM 양산을 지시했습니다. 최고리 용도자 동지께서는 거체 로켓 발동기와 로켓 전투부 첨들을 꽝꽝 생산해야 한다고 지시하셨습니다. 미국은 북한의 핵무장을 경계했습니다. With North Korea is visibility. I view North Korea as the same danger. 북한에는 ICBM 관련 시설이 10여 곳에 분산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180석 거대 여당의 새 원내사령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선거가 내일 실시됩니다. 3명의 후보가 오늘 정견 발표를 했는데 초선 당선자들을 향해 간절한 구애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강재희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후보들이 합동토론회가 시작되기 전 회의장 앞까지 나와 초선 당선자들을 맞이합니다. 토론회가 시작되자 후보들은 자신의 장점을 부각시킵니다. 협상은 역시 김태년이 잘한다 이렇게 또 인정을 해줍니다. 자기 정치에는 조금 약하지만 일 안 하는 제대로 하는 저 김태년 이번에 한번 밀어주십시오. 임명직 당직은 친노 친문이라는 이유로 때로는 배제, 때로는 양보하면서 하지 못했지만 무엇보다 당정청 협력 관계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청와대와 정부가 미리 결정한 것을 통보받고 그 사후에 승인하고 용인하는 그런 당정정 관계는 안 됩니다. 국민께 줄 서는 원내대표가 되겠습니다. 토론회장 입구에 비치된 후보들의 공보물도 초선 당선자들의 눈길을 끕니다. 원내대표 재수생인 김태년 후보는 지난번 원내대표 선거에서 경쟁했던 이인영 원내대표의 디자인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당선자들의 얼굴 사진을 활용한 겁니다. 정성호 의원도 당선자들의 사진을 모자이크 식으로 배열했고 전해철 의원은 당선자 모두의 총선 슬로건을 빼곡하게 담았습니다. 모두 당선자들을 섬기겠다는 의미입니다.
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자 163명 가운데 초선이 68명입니다. 이들의 선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초선들에게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강지입니다. 총선에서 참패한 미래통합당이 아직 쇄신의 첫걸음도 떼지 못하자 21대 국회 초선 당선자들이 나섰습니다. 당의 인물과 가치, 정책을 모두 바꾸자고 요구하고 나섰는데요. 그 중심에 여성 당선자 두 사람이 있습니다. 황수영 기자가 만났습니다. 여성 의원이 드문 부산에서 당당히 자리를 꿰찬 두 초선 당선자는 미래통합당이 불통 이미지를 벗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국민 앞에 목소리 내는 그 사람들 보면은 아예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듣기도 전에 그냥 외면해버리는 게 기득권 정당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기득권들이 자기들의 기득권을 옹호하는 집단이다. 국민과 국가를 생각하는 것보다. 당의 외연을 확대하고 젊은 보수로 거듭나기 위한 초재선 개혁 모임도 추진합니다. 서민들을 대변할 수 있는 정당, 성장뿐만 아니라 분배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고민,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은 당의 변화를 조금씩 끌어내겠다는 구상입니다. 모레 원내대표 선거 당일에는 끝장 토론을 제안했습니다. 정견 발표 후 바로 투표해버리는 관행을 깨겠다는 겁니다. 당선인들도 각자의 또 포부도 있잖아요. 당에 원하는 게 있고 우리 당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 이런 걸 다 알 수 있는데 그런 과정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당내에서는 초선 당선자들이 과거 당내 균형추 역할을 했던 소장파, 개혁그룹의 명맥을 이을 것이란 기대가 나옵니다. 채널A 뉴스 황수현입니다. 야랑야랑 시작합니다. 정치부 노은지 기자 나왔습니다. 자, 동지의 고발. 오늘 더불어시민당이 자당 소속의 양정숙 당선자를 고발했죠. 네, 오늘 오후 서울 남부지검에 재산 축소 신고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 또 동생 명의로 부동산을 허위 등기한 부동산 실명법 위반, 당의 공천 업무 방해 혐의 등으로 고발했습니다. 개인적 정을 나눈 동지를 고발하는 자리입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는 사고, 공은 공입니다. 읍참마속의 신정으로 고발장을 제출합니다. 허위사실 공표에 따른 선거법 위반 혐의는 당선 무효형인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도 받을 수 있는 혐의여서 당 차원에서는 취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조치를 취한 거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 고발을 당했다고 해도 이 의원직은 당분간 유지할 수 있는 거죠. 네, 당선 무효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소속으로 활동이 가능합니다. 양 당선자는 2016년에도 민주당 비례대표 공천을 받았지만 그 당시에는 당선권에 들지 못했는데요. 그래서인지 의정활동에 상당한 의욕을 보이면서 자진사퇴는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저희가 그 미스터 트롯보다도 더 힘든 국민 공천 심사단부터 정말 국민 경선을 거쳐서 국민 오디션에 의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양당선자를 공천한 게 당이잖아요. 근데 당에서 이제 쫓아내겠다는 건데 그러면 이제 당의 책임은 없어지는 거냐 이런 비판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도 이 당도 이 뾰족한 방법이 없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당에서도 사실 지난달 초에 자체적으로 진상조사를 했었고요. 총선 전에 자진사퇴를 요구하기도 했지만 그때도 양 당선자가 버텼었거든요. 결과적으로 당선까지 된 상황이니까 당 입장에서는 뒤늦게라도 확실히 끊어내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국민 눈높이에 맞다는 판단을 한 겁니다. 또 검증 실패에 책임을 지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바로 고발을 통해서 당선을 무효화하는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다음 주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응시료 3천만 원. 이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하려면 이 돈을 많이 내더라고요. 네, 오늘 이명수, 김태흠 의원이 출마를 포기하면서 일단 원내대표 경선은 주호영, 권영세 두 사람의 2파전 구도가 됐는데요. 통합당은 원내대표와 정책위 의장이 한 조를 이뤄서 출마하는 러닝메이트제를 채택하고 있는데 한 조가 경선 참여를 위해 당에 내는 돈이 무려 3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민주당과 통합당의 이 원내대표 경선 비용이 차이가 많이 나던데요?
네, 뭐 두 당을 비교를 해보니까 민주당은 통합당의 30분의 1인 100만 원이더라고요. 원내대표 경선은 국회 안에서 의원들끼리 하는 선거여서 장서 대여료가 따로 들지 않습니다. 기표소와 도구 또 인건비 정도만 있으면 되는데 민주당은 이렇게 선거에 드는 최소 비용만 내기 때문에 100만 원만 내는 거라고 합니다. 근데 통합당도 이 국회에서 선거를 하게 될 텐데 그럼 통합당은 왜 이렇게 비싼 겁니까? 통합당도 여당이었던 새누리당이던 2013년에는 경선 비용을 없앤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당비를 납부할 당원 수가 점점 줄고 당 재정이 어려워지니까 2015년 7월에 기탁금을 부활시켰습니다. 당 관계자는 지방선거와 대선에서 줄줄이 지면서 당이 점점 가난해져서 기탁금이 주요 수입원이라는 말까지 나온다 이런 우스갯소리도 했습니다. 이 원내대표 선거에서 지면 돌려주지도 않는 돈인데요. 이 3천만 원. 이 원내대표가 한꺼번에 다 내야 되는 겁니까? 네, 지금 보시는 게요. 통합당 홈페이지에 올라온 공고문인데요. 보시면은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조가 3천만 원을 낸다고 되어 있고 뭐 누가 얼마씩 내라 이런 규정까지는 없습니다. 보통 원내대표 후보가 2천만 원, 정책위의장 후보가 1천만 원씩 내는 게 관행인데요. 그런데 지난 국회에서 원내대표에 당선된 한 의원은 러닝메이트 구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내가 3천만 원을 다 낼게 이렇게 제안해서 후보를 겨우 구했다고 합니다. 일자리를 잃게 된 통합당 의원 보좌진이나 당직자들도 많다는데 이 총선 이후 여야 처지도 부익부 비닉빈이네요.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요즘 온라인에서 기발한 아이디어의 창작 스포츠 영상으로 인기를 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튜브 구독자만 100만이 넘는다고 하는데요. 김유빈 기자입니다. 탁구공을 이용해 각가지 기발한 영상을 만들어내는 미국의 유튜버 스타들. 조회수가 무려 2억 6천만입니다. 한국에도 있습니다. 축구스타 이영표와 골프여제 박인비의 이색 대결을 주최했던 유명 유튜버들이 이번엔 새로운 놀이에 도전했습니다. 수상축구, 축구공으로 격파하기에 이어 지난 두 달간 코로나로 답답해하는 팬들을 위해 직접 만든 겁니다. 규칙은 간단합니다. 직접 제작한 대포를 이용해 상대편을 맞추면 됩니다. 특수 주문한 마스크도 끼고 육시다 하는 마음에 조심하는 차원에서 발사체를 이동시켜 게임 준비를 마칩니다. 허허벌판에서 굉장히 이색적인 대회가 펼쳐진다는데요. 각오 한마디씩 들어보겠습니다. 부셔버리겠습니다. 반드시 이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시작합니다. 예! 비장한 표정의 양팀. 오케이, 렛츠고! 돌진 앞으로! 처음에는 대포알이 엉뚱한 대로만 날아갑니다. 하지만 요령을 입히자 제대로 한 방 먹습니다. 오케이, 점프! 대회를 개최한 것만 해도 너무 신기하고 이런 걸로나마 시청자들에게 좀 즐거움을 줄 수 있다면 너무 좋습니다. 엉뚱한 상상이 현실이 되고 100만이 넘는 팬들이 모이는 시대가 됐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연일 초여름 날씨지만 아직 봄이 우리 곁에 머물고 있습니다. 오늘 충북 옥천 유채꽃밭의 모습인데요. 절정에 달한 유채꽃이 봄과 여름 사이에서 화사함을 뽐내고 있습니다. 빠르게 지나가는 봄 풍경을 사진으로나마 마음껏 감상하시면 좋겠습니다. 내일은 서쪽과 동쪽 지역의 날씨가 제각각입니다. 동쪽 지역은 동풍의 영향으로 낮에도 예년 기온 수준으로 선선할 텐데요. 내일 아침 기온 서울이 14도, 대구는 11도로 출발하겠고 한낮에는 서울이 27도, 광주 26도까지 오르지만 대구는 22도에 머물겠습니다. 내일도 대기 확산이 원활해서 전권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보통 수준 유지하겠습니다. 금요일 밤부터 토요일 사이에는 전국에 비 소식이 들어있는데요. 봄빛이고는 양이 제법 많아서 건조함도 해소될 전망입니다. 비가 내리는 동안에는 반짝 서늘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식구, 한 집에 살며 함께 밥을 먹는 가족. 밥상에 둘러앉아서 찌개와 반찬을 사이좋게 함께 먹는 것이 식구들의 오랜 모습이었지만 코로나 이후 시대에는 가족이라도 각자 식기에 덜어먹는 것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마침 오늘부터 생활 속 거리두기가 시작됐는데 식당들도 1인용 반찬을 내주고 수저젓가락을 서빙 때 따로 내주는 등 더 위생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복스럽게 잘 먹는 게 미덕이기도 했지만 이제는 소리 내거나 입안에 음식물이 보이면 식사 에티켓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받습니다. 코로나로 위생이 중요해지면서 우리 식사 문화는 또 한 번 바뀔 것 같습니다. 이 변화의 선두에 서시는 건 어떨까요?
내일도 뉴스입니다.